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이 자리에는 서상영 팀장과 김세훈 연구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부터 보도록 하죠. 예, 뭐 유가 얘기도 많고 네. 이제 유럽 쪽의 빠른 확산 그리고 미국 쪽에서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겹쳐지는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국내 증시가 급락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말간 나타난 미국과 유럽 쪽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자 급증 소식.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라비아의 증설 시사하는 그런 소식들이 이어지면서 유가 가격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이어지면서 유가가 33% 정도 급락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소식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주말간에 가장 주목되는 나라는 두 나라였습니다. 미국과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어제 발표한 확진자 수가 1,500명이 새로 감염자 수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사망자 수가 133명이나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이 우려감이 조금 높아지면서 이제 이탈리아의 북부 지방을 아예 그냥 폐쇄했다는 그런 소식도 이어지면서 공포 심리를 조금 자극시켰다. 이것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이 지난 3일 동안 검사를 더 많이 하면서 표본이 늘어난 점도 그렇죠. 있겠지만, 네. 그래도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는 점, 과거에 비해서 더 빠른 속도로 하루에 100명씩 이렇게 늘어났다는 점에서도 미국에서도 이제 확산이 되고 네.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제 유가가 30% 급락을 했다는 소식 많이 들었을 텐데요. 이 때문에 국내 증시의 영향은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겁니다. 오늘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 1조 2천억 이상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요런 것들이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다 마무리가 네. 지금 결론 지어지는 것 같아요. 현재 외국인들 매도세 좀 살펴보게 되면은, 1조 2,900억, 그러니까 1조 3천억 정도를 지금 이제 대량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많이도 파네요. 예. 자, 알겠습니다. 물론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는 조금, 그러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크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예, 팀장님 오셨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자분들이 많이, 고객분들이 많이 좀 물어보시네요. 예, 조금 혼란스러워하세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지금요? 예, 현재 상황. 일단 1950선까지 오시니까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좀 많이 빠진 것 일단은 같기도 한데.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다가 장막판에 반등을 살짝 줬죠. 낙폭을 축소하긴 했죠. 네, 하락한 요인은 몇 가지 좀 살펴보면 결국은 코로나 이슈였어요.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검진 표본이 증가를 하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거기를 폐쇄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 집회도 한다면서요. 그쵸? 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 쪽에 일단은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인디애나 이런 쪽은 전부 다 비상사태 선포를 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행정부 자체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거 독감하고 똑같은데 왜? 그러면서 대규모 공화당 지지자들 모아놓고 집회를 했죠. 거기에 또 확진자가 한명 생겼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 참석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추적 조사를 하고 네.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그 사람 근처에 트럼프가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영향이 크지가 않겠지만, 일단 그런 식으로 트럼프의 인식 자체가 예, 그런 식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다음 여론이 상당히 나빠졌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우리로 치면 거기에 이제 국장이 이거 심각성을 발표를 해야 된다.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인도에서 에어포스원에서 내리자마자 그 국장한테 전화해서 욕을 바락바락 했답니다. 네가 책임질 거냐고. 예, 그런 식으로. 아, 그때 그러니까 발표된 거 트럼프의 지금 말씀하시는 현재 거구나. 모든 예. 행동은 이게
코로나 이슈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재선이에요. 모든 것들, 이게 코로나 이슈가 확산이 되면 불안이 되면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가볍게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검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여론이 나빠지니까 검진 키트를 확대를 하긴 했는데. 아니, 근데 검진 키트 확대를 해서 검진자가 더 많이 나오고 이러면 아마 추세는 빠르게 올라가면 이게 더 무서울 텐데요. 그렇죠. 예, 예. 거기다가 또 이번에 그 그랜드 프린세스 그 호.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도 두르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트럼프의 모든 행동들은 다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행정부의 조치 자체가 왜 그게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 식으로 너무 다른 나라들의 적극적인 대응 자체를 업신여기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 많은 여론들이 악화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고 있는데 사우디가, 네. 물론 이제 사우디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날 금요일날 국제유가가 10%가 빠졌어요. 10%가 빠졌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오펙에서는 100만 배럴 합의를 했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난 싫어. 왜? 우리가 맨날 이렇게 감산해가지고 그 국제유가를 버티게 만들어놨더니 미국의 셰일 기업들은 증산을 해가지고 이거를 자기네들만 과실만 따먹고 있네. 난 싫어. 그러니까 이제 일부 보도에서, 네. 사우디가 야, 우리 그 합의 폐기, 우리 증산을 내. 그래, 그 말 때문에 지금 그 보도 때문에 지금 30%가 빠진 건데요.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고, 뭐 그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도가 나온 겁니다. 예, 예. 보도가 나왔고요. 일단은 그것 때문에 일요일 날 있었던 사우디 증시가 뭐 한 8% 정도 급락을, 네. 했고, 네. 아람코가 9% 빠지고, 네.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분석글도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국제유가 다시 되돌릴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촉발시키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하락 요인, 결국은 코로나 이슈 확산, 두 번째 국제유가 하락. 국제유가 하락이 과거에 14년도 하반기 때 있었고, 11월 28일 날 오펙에서 감산 합의가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날 하루 10% 빠졌었어요. 근데 주가에는 영향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미 남유럽 사태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흔들 거리고 있었고, 각국에 오히려 그때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야, 이렇게 빠지면 디플레 우려가 높아지니까 연준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인 정책들을 펼치겠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올랐어요. 오히려 그때는 낮은 수준이었군요, 지수가. 예. 아니, 그 별로 그렇게 낮지는 않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는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었거든요. 예, 예. 연준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디플레예요. 네, 네. 자, 만약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게 디플레입니다.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소비가 감소를 했죠.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그 인플레 합력이, 인플레가 하락을 낮아지면, 네. 그건 디플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건 문제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뭐 이런 이유들이 시스템 리스크, 그러니까 뭐 셰일 기업들의 뭐 문제가 생기거나 지금 파단 우려감이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만 않는다라면 연준이나 ECB이나 이런 데서 금리보다는 새로운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다른 대한 방법으로요. 예. 조치를 취해서 너무 낮으니까. 네네. 이제 그런 식의 움직임을 취할 여지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지금 가장 지금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상황이 금융 시스템 붕괴를, 그러니까 그때가 남유럽 사태나 리만 사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의 지금 상황인가에 대해서 자꾸 물음표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죠. 글로벌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이번 코로나 이슈가 다른 질병 사태와 달리 이게 수요단만 건드렸던 게 아니라 공급단까지도 건드렸기 때문에 세계적인 성장률 자체 하향성은 불가피하고요. 물류가 감소하고 트럼프로부터 촉발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저께 주말에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전체 외국인들 다 진입금지. 아, 못 들어오게 다 막는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런 식의 내용까지도 나올 정도로 이렇게 이동이 금지돼버리면, 중지돼버리면 이건 보호무역보다 더 크게 더 크죠. 예. 예를 들어서
그 동남아라든지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관광지들. 네, 맞아요. 반가시겠죠? 예. 지금 현재 확산이 빠르게 되는 데가 여행지로 유명한 그렇죠. 곳이죠, 팀장님의.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뭐 시장이 뭐 근데 이제 뭐 연준이나 뭐 이런 쪽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가 좀 그러니까 참 지수가 빠지면 연준이죠, 항상.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지금 현재 그 금리가 너무 낮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들을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동안 나쁜 네. 소리만 해왔기 때문에 네. 오늘 빠지니까 이제 네. 저는 이제 좋은 소리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항상 있었던 전 글로벌의 공조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꾸 딴소리하는 쪽이 나오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잠시만요 팀장님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면서 내일장의 투자 전략을 함께 관련된 이야기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동시효과 상황은요 1950선 중반선에서는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는 85포인트 빠지면서 4%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역시 4.5% 하락으로요. 613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동시효과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 상한가 종목들 어느 쪽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요 상한가 종목 중에서 요 세 개는요. 레몬까지도 봐야 되나요? 모두 체외신탁 관련 종목에 수급이 굉장히 집중돼 있네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는 일단 삼성바이오가 플러스권 한국전력이 8% 정도의 상승,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뭐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또 눈에 띄고 있습니다.